진천군의 깊은 산중에 위치한 베티성지는 1830년부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든 교우들이 함께 사는 교우촌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림처럼 예쁜 성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박해 시절의 아픈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슴에 묻고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 신부가 이 지역을 근거로 전국을 다니며 사목활동을 해왔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삶을 들여다보며 종교와 상관없이 베티성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곳이 주는 경건함과 차분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박해 시대에 아픈 역사와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베티성지를 만나보겠습니다.